3년을 지나면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아요. 25주년이에요.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. 근데요, 안타깝게도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요즘 뭐 언택트 공연들 많이 하고 그런데 또 밴드 음악은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냄새 맡고 같이 느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서 열기가 사실 노래를 듣는다라는 행위이긴 하지만 경험이잖아요. 다 그렇죠. 같이 알 수 없는 그 경험인데 희열이 있죠. 아, 저 진짜 희열이. 그런 게 있어. 언택트 공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홈쇼핑을 하시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저 얘기 들었거든요. 네, 홈쇼핑 나가서 안테나에서 하지 않으셨어요? 네, 네, 저희들도 그거잖아요. 저희들 루시드폴이 네. 그때 귤 팔았었거든요. 네, 앨범이랑. 저희도 이번에 뭔가 그런 예, 코로나로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뭔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저희가 몇 곡 어쿠스틱으로 노래를 드리는 기획을 하는데요. 뭘 파는 저희도 거예요? 처음이에요, 이런 게. 뭘 파는데요? 자주색. 자주색 물건. 뭐 자주색 뭐야? 고구마? 거봉. 왜 웃으세요? 거봉이 얼마나 맛있는데. 아, 진짜 거봉을 나와서 팔아요? 세븐이? 예. 거봉이 매진되지 않으면 혼라를 부를 수 없어요. 아, 그것도 걸려있어요? 네. 아니, 진짜 세 분. 다 매진돼야 매진 축하곡으로 혼라를 부르게 해주신대요.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. 언택트 공연은 열기가 안전해진다고 그러는데 거봉 몰고 노래하겠다라는 거. 근데 우리도 그때 글 네. 팔았는데 제일 그 앨범이랑 같이 이제 해서 팔았는데 네. 제일 마음 아팠던 홈쇼핑 전화가 걸려오시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제일 가장 많은 문의가 귤만 살 수 없냐고. 그 전화 문의가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. 저희는 앨범을 이번에 팔지 않기 때문에 앨범을 안 파는 다행입니다. 세 분이 거봉 파는 모습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